성주가 이씨 한 바퀴 거리 15년 된다고. 성주가 이게 말 돼? 예, 요즘에 상추 하나 200원이라고. 그러니까 여기 한 줌 200원이네. 상추가 엄청 비싸다. 이게 말 되냐고. 몰라, 이제 저번에 캠핑 얘기하고. 갔을 때 이게 캠핑 사장님이 그 밭에다가 뭐만 켜놔요. 캠핑 와서 캠핑에 뜯어먹으라고. 근데 뜯어먹고 또 나가고 뜯어먹고 또 나잖아요. 이게 맞아. 여름에 여름 9월인가 10월까지 계속 나이가 맞아.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 청양고추 이거 청거리 해가지고 욕심하라 그러면 그 집 가면 이 상추가 너무 맛있어. 맞아. 농약을 안 하고 물만 주니까 이 심으면 너무 이렇게 농약 준 거는 약간 보면 약간 금 맛인데 얘들 먹으면 약간 풍기는 건 아닌데 근데, 이렇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뜯어 먹어. 근데 그 맛하고 이제 그러니까 사서 먹는 맛은 이파리가 넓잖아요. 근데 이거 밖에서 있잖아요. 딱 먹잖아요. 이거 인가 한 상자보다 10만 원. 그러니까 옛날에 2만 원대 10만 원은 못 사왔다. 엄청나게 올랐다. 정말. 그러니까 야채가. 요즘에는 배달시키면 상추 두 장. 배달시키면 적발시키면 옛날에는 상추하고 이거를 별도 포장을 왔어요. 요즘에는 별도 포장을 안 해요. 위에다가 딱 두 장 옮겨서 와요. 근데 지금 시골에 가잖아요. 옛날에 시골에 가면 옛날에는 막 뿌리로 자라요. 지금 이렇게 자라서 뜯어먹지도 못한 상추들이 넓어 있을 거야. 따가면 될까요? 그러면 팍 따가라고 하자. 아, 우리 어쩜 없산가도 상추가 멀렸던 근데 왜냐면 그거를 사람들이 안 했기 때문에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비싸진 거지. 근데 뭐 깻잎도 마찬가지고 내가 보니까 우리 내려올 때 그 천안 택시 앞에 보면 우리가 깻잎을 이렇게 심어놨잖아요. 내가 보니까 재배용이 아니고 그 일부러 그렇게 해서.